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상대의 치는 위치에 따른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잘 이해하셨죠?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힘껏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고 네,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위치에 따른 상대가 어느 위치에서 치느냐에 따른 밸런스 그리고 테이크백 사이즈 그죠? 테이크백 위치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 뭐 왼발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예, 그 동작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나요? 그 1, 2편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야 오늘 3편인 임팩트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레드몽키가 지금 공을 치고 있죠. 네,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레드몽키가 공을 칠 때 임팩트 지금 보이시죠? 그죠? 저희가 지금 이 카메라가 너무 그렇게 엄청 좋은 카메라는 아니라서 초고속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임팩트가 예, 좀 노이즈가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크로스 임팩트겠습니까? 다운드라인 임팩트겠습니까? 다운드라인이죠. 예, 다운드라인입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는 크로스 임팩트를 한번 볼까요? 크로스 임팩트. 자, 요거는 크로스 임팩트죠. 네. 제가 왜 이런 크로스와 다운드라인의 임팩트 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냐면은 대부분 분들이 크로스를 칠 때, 다운드라인을 칠 때 물론 여러 가지 스텝에 따른 타이밍에 따른 부분들이 가장 큰 좌우를 하죠. 네. 스텝과 타이밍에서 크로스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크로스 칠 때는 당겨야 되고 다운드라인 칠 때는 밀어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이런 잘못된 예죠. 다운드라인 칠 때는 뭔가 앞으로 민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작이죠. 여러분들 테니스장에서도 예, 이런 동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다운드라인 칠기 위해서 때로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위로 막 스윙이 들리기도 하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러면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낚아채는 포핸드, 스치는 포핸드 이런 것들이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의 쓰임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런 예가 있죠. 그 다음 크로스 칠 때는 뭔가 당긴다. 지금 또 이런 예죠. 크로스 칠 때는 당겨서 크로스를 보낸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다운드라인과 크로스를 치실 때에 임팩트의 밸런스가 너무 내가 다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민다,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 당긴다는 개념보다는 다운드라인을 칠 때는 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각으로 맞고 그죠? 직각에서 정면을 다운드라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는 라켓의 면이 크로스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물론 타점 포인트를 뒤에서 낮추더라도 뒤에서 늦춰서 포인트를 치시더라도 내가 크로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면이 크로스를 봐야 돼요. 네. 내 스윙 동작에서 어떠한 이 방향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라켓 면이 바라보는 그 방향을 결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크로스를 칠 때와 다운드라인을 칠 때에서 이 손목 풀림과 손목 쓰임과 그 다음 팔꿈치의 관절 쓰임은 저희 몽키 테니스 강의에서 많이 수많은 강의를 했었죠. 타이밍 계산법도 그렇고 그죠? 네 여러분들 그 강의를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우리 이 임팩트 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드라인을 칠 때와 크로스 칠 때에는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운드라인 치려면 면이 정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는 면이 당연히 크로스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과입니다.
그 내가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 다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이 면을 정면 혹은 크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준비 자세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테이크백이었습니다. 근데 테이크백에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왼손의 위치죠. 왼손의 위치. 자, 지금 옆에 또 레드몽키가 이제 두 명의 레드몽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자, 다운드라인을 칠 때의 왼손의 위치, 크로스를 칠 때의 왼손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 동작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차후에 여러분들께도 테이크백 편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포커스를 가져야 될 또 팩트적인 강의가 하나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확한 테이크백을 뺄 수 있는 팩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는 차후에 제가 또 할 예정이고, 지금 보시면 오른손에는 당연히 테이크백이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 테이크백 사이즈가 하프 테이크백처럼 보이지만,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렸었죠. 풀 테이크백입니다. 자, 대신 왼손의 위치가 다운드라인을 칠 때와 크로스를 칠 때 왼손 위치가 다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 칠 때 왼손의 위치를, 물론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크로스를 치지만 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풀 테이크백을 하면서 왼손의 위치를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시다 보면 뭐 초급자들은 몰라도 중상급자분들은 스트로크가 굉장히 좀 하드하게 날아오죠. 굉장히 강하게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선수들처럼 그런 막 3시 이상 4시 방향까지 뺄 수 있는 막 이만큼 막 틀어지는 테이크백은 사실 여러분들 타이밍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크로스는 이 저 센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손의 위치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다운드라인은 왼손 위치를 지금 저렇게 한 2시 방향 혹은 3시 방향, 많게는 4시 방향까지 저렇게 틀어주시면 다운드라인과 크로스를 치실 때의 타이밍,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과, 면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자,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중급자 이상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과 스윙에 대한 스피드, 그 다음 타점에 대한 상대의 공에 대한 이 속도, 이런 것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상급자들은 테이크백을 할 때 풀 테이크백을 하면서 왼손의 위치가 3시 이상, 4시, 5시 방향까지도 틀어주는 동작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초급자들은 초급자들이나 혹은 중급자 때 내가 크로스로 공이 잘 가지 않는다면 왼손을 너무 많이 닫지 마십시오. 예, 닫지 마시고 왼손을 한 12시 방향으로 열어주시고, 테이크백 사이즈도 풀 테이크백인처럼 6시 방향까지 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다운드라인을 칠 때와 크로스를 칠 때의 이 임팩트 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선 왼손의 위치, 예, 왼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왼손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텝이죠. 왼발의 위치 혹은 오른발의 위치죠. 예, 그래서 이런 위치들은 뭐 디테일하게 몇 시 방향, 왼발은 몇 시, 오른발은 몇 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했던 이런 다운드라인을 칠 때와 칠 때의 이 하체, 왼발의 위치, 오른발 위치, 그 다음 크로스를 칠 때의 왼발의 위치와 오른발 위치,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많이 보시고 흉내를 내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지만 또 4편인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그렇게 스윙의 꽃은 팔로스로 오죠. 그 동작을 보고 와, 너 자세 이쁘다, 와 진짜 어디서 배웠노, 운동신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팔로스로 편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내일 바로 그게 있죠. 우리 몽키 테니스 라이브, 네, 지도자 플러스 동호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홍보해 주시고, 이번 대회는 청소년 주니어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취지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